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 최남수입니다. 요즘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도울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하게 하려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오늘 더리더는 이철환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님 모시고 이런 얘기를 포함해서 증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셨어요. 오늘 저기 뭐 제가 오프닝에서 했습니다만은 이제 증권거래소 시장 과 또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 이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많이 드릴 텐데요. 사실 일자리 창출 뭐 어느 정도든 수도 없이 강조되어 온 과제인데 그렇게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최근에는 네, 네. 우리의 경제 구조나 또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의 일자리 부족 현상은 우리나라의 저성장 그 국면과 고용 없는 성장 추세에 기인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3%가 채 되지 않는 저성장 그런 그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예. 이 3%라는 것은 세계 경제 성장률 3.5%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뭐 6.9%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막 그러한 낮은 그 성장률입니다. 더욱이 최근의 그 성장 그 모습이 이 기계화 자동화의 추세로 인해서 고용 없는 그 성장의 현상을 갖다가 이렇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앞으로 본격화될 정보화 기술, 즉 IT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다면 더욱더 일자리는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그 경제정책 과제는 무조건 그 성장률을 올리는 것,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이제 얼마 전 문재인 정부가 올해 경제 운영 방안을 발표할 때 이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뭐 대개 골자는 보면은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뭐 그런 제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안에 들어 있는데요. 총론에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뭐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 바와 같이 모든 경제 정책의 그 중심을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아마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 생계를 보장을 하고 또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사회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어떤 그 기본 전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 정부가 새로 들어온 그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역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 기업들에게 대해서 많은 텍스라든 면에라든지 세제상에 그런 그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업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다가 키워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체질 개선,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기업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그 규제를 완화를 해 나가고 또 혁신, 구조조정, 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기업들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또 필요하고 또 하지만 기업들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노력, 제도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성장을 해도 과거만큼 이제 고용 유발, 일자리 창출이 잘 되지 않는 경제 구조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더욱더 이제 저희가 눈길을 더 돌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새 정부는 또 그래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제 승격해서 그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주안점,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요. 먼저 그동안의 중소기업 정책에서 어떤 아쉬운 점이 우리가 있었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모든 그동안의 정부들이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많이 펼쳐왔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사실상 그 실효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동안의 그 중소기업 지원 시책이 그들이 어떤 스스로 경쟁력을 갖다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지원을 하기보다는 그냥 중소기업이 사회적 약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호를 하는데 중점을 그런 프레임에서 왔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그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에 안주하는 소위 말하는 피트팬 신드롬에 빠지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좀 더 피트팬 신드롬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중소기업이 이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은 예전에 누리던 어떤 그런 혜택이 없어지는 반면에 오히려 각종 규제나 부담이 책임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되니까 그냥 중소기업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라는 그런 경향을 뜻합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성장을 회피하려다 보니까 경제의 허리가 되는 중견기업의 비중이 다른 독일이나 미국 이런 데 선진국에 비해서 안 올라가려고 하니까요.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가고 또 중견기업은 다시 또 대기업으로 커가는 이런 어떤 성장 사이클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좀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앞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이제 장관급 부처가 생겼습니다만은 그 육성 방안은 좀 종전보다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좀 더 실효성 있는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시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당장은 재무 구조가 취약하지만은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좋은 그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책.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젊은이들의 창업 동아리, 그 1인 창업 기업, 이런 데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또 히든 챔피언이라는 이 수출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중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한 중요한 시책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맞춤형이라는 것은 만기 찬람 형식으로 모든 지원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소 벤처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 그런 취약한 분야, 특히 취약한 분야, 자금 분야라든지 기술 분야라든지 마케팅 분야라든지 그런 쪽에 특화해서 기업들이 꼭 필요하는 그런 부분을 중점 지원해주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증권 시장, 업계 또 거래소 얘기 좀 나눠보겠는데요. 위원장님 전에 기획원 재정기획부 여러 정부 부처에서 공직에 봉사하셨고 또 거래소에서 시장감시위원장 또 역임하셔서 경제 정책과 또 여러 가지 자본시장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가이신데요. 먼저 저희가 지금 시대적 화두로 등장한 일자리 창출 또 국가경제 성장 이런 관점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좀 재정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사랑이 좀 각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자산 그 구성비를 보면은 예, 가계 자산, 예. 부동산이 한 75%인 반면 금융자산 비중은 한25% 정도밖에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그 자금의 큰 부분이 그 부동산 등 이렇게 비생산적으로 이렇게 그 활용이 되다 보니까 막 지금 우리 경제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인 부동산 투기 현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횡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은 이처럼 그 자금이 그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그 활동이 아니라 기업의 창업과 성장 활동을 뒷받침하는 다시 말해서 좀더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금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막 그런 역할을 그 수행을 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자본시장을 통해서 그 가계의 어떤 그 자본 이득이나 배당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은 가계의 또 소비 지출이 그렇죠.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또 가계의 그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국민 경제 GDP도 덩달아서 뭐 커질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은 뭐 국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본시장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총론적으로 지금 현재 뭐 증시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더 많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현재 증시 상황 한번 더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해 주시죠. 최근 그 우리 그 자본 시장이 정말 그 날씨만큼이나 뭐 뜨겁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뭐 사상 최초로 2,400선을 넘어서 이제 뭐 점차 2,500까지도 이렇게 바라보고 진전되어 나가는 막 그런 그 상황에 있습니다. 또 상장 주식 그 시가 총액이 1,500조 원에 그 달함으로써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의 총 국민 총 생산 GDP랑 비슷한 GDP를 뛰어넘는 뛰어넘은 거죠. 막 그런 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 자본 그 시장 국가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상장 시가 총액이 총액이 GDP GDP를 규모를 갖다가 뛰어넘었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자본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고 또 앞으로 더 커질 갈 어떤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막 뒷받침해 주는 막 분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데 지금의 그이 뜨거운 장세가 지속될 거냐? 특정 종목에 견인하고 잘 나가는 몇 있어가지고 개 종목에 견인하죠? 그 종목 상호간의 어떤 그 불균형 문제 이것이 좀뭐 앞으로의 그뭐 시장에 날 어떤 과제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상장 주식 그 시가 총액 그 최대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시가 총액이 뭐 거의 340조, 그럼 1,500조 350조. 중에 예. 340만, 막 그래서 20%가 넘는, 이게 나머지 2대에서 10대까지의 그 상장 총액 전체보다도 오히려 더 큰, 막 이런 그 2등에서 좀, 10등까지 다 해도 1등을 따라가지 1등을 못 못한, 따르는 이런 좀뭐 불균형적인 어떤 모습이 막좀그 앞으로 시정될 다른 과제라고 기업들이 좀 분발해야 될 생각합니다. 것뭐 같습니다. 그런, 그런 거죠. 결국 좀 1등을 끌어내릴 순 확대 없고요. 재생산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개괄적으로 볼때 지금 뭐 증시가 좀 양호한 모습이긴 한데요. 이런 모습을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로소
GDP 수준을 좀 넘어서는 이제 수준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좀 양호한 모습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 또 어떤 대책을 좀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그 투자자들을 자본시장으로 그 막 끌어들이는 그런 그 유인책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추진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시중에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막 방황하고 있는 단기 그 성부동 자금들이 약 1천조 원 이상에 달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 부동 자금들을 갖다가 뭐 부동산 쪽으로 흐르지 못하고 못하도록 해서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뭐 그 중소기업이나 또 뭐 1인 그 창업기업을 하려는 그러한 그 투자 혁신적인 그런 그 기업 창업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막 그러한 그 쪽으로 활용이 되어야 될 겁니다. 또 여기에다가 자금의 어떤 그 회수 채널이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금화시키는 그러한 그 어떤 그 회수 채널이 좀 더 그 다양화된다면 투자자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본시장에 그 발을 디딜 겁니다. 이와 함께 두 번째로 그 중요한 것은 연기금 투자를 적극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투자 구성비를 보면은 개인 투자가들의 비중이 그 너무 높은 반면에 연기금 그 투자자 비중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하면은 아직 그 절반도 안 되는 막 그런 그 취약한 그 수준에 있습니다. 연기금들이 이렇게 앞으로 투자를 좀 더 활성화하게 된다면은 연기금 자체의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막 그런 그 기회도 마련이 될 겁니다. 아울러 연기금 그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 그 투자가들의 그 투자도 지속적으로 유인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장 기업들의 그 배당 성향을 좀 높이고 또 기업의 지배 구조를 좀 더 투명하게 제고시키는 뭐 그런 노력을 더 강화를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외국계 자금 유치를 위한 뭐 해외 그 로드쇼 등 IR을 갖다가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고 아울러 지난 그 10년간 우리가 뭐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계속해서 실패를 했던 MSCI 선진국 편입 그 지수에도 편입시키는 뭐 그러한 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이제 앞으로 좀 지향해야 될 길로 포용적 경제 성장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골고루 행복한 그런 성장을 이루자는 의미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포용적 자본시장이라는 개념에도 눈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렇게 시청자들 좀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포용적 경제, 포용적 국가 이런 그 이야기가 요즘 그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자본시장도 포용적 자본시장을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될 겁니다. 포용적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 될 겁니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다른 그 경제 주체들 모두가 다 자본시장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 이것이 이론적인 어떤 그 포용적 자본시장의 어떤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투자자 내부에서도 그동안은 사실 일부 큰손들이나 투자 활동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뭐 그러한 그 시장 구조였습니다만 예. 앞으로는 뭐 소위 말하는 그 개미 일반 그 투자자들도 예. 다 같이 투자 활동을 통해서 자본 이득과 뭐 배당 소득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는 뭐 그런 그 구조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 아울러 이 자본 시장이 뭐 지금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인 그 일자리 창출과 국민 소득 예. 뭐 증대에도 뭐 적극 기여하는 그러한 저 시장 구조로 승화시켜 나가야 될 걸로 예.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소득 주도형 예. 경제 구조의 취지에도 예. 부합한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공직에 또 오래 계셨고 또 증권시장에서도 몸을 담그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해온 자본시장의 발전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증권거래소의 기능에도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증권업계도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묶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는 자본시장의 중심축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 그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 정부의 가장 눈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요한 정책 과제는 일자리 예. 창출이라든지 예. 그리고 그 서민소득 증대 이런 쪽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될 예. 겁니다. 아울러 그래서는 국제화 추세에 적극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그 우리 그래서가 자칫 이런 지금 현 추세로 되면은 변방의 어떤 작은 자금 중개 기능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지금 국제사회의 그 그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서로 합종 연행 그리고 상호 협력 이런 예. 걸 통해서 좀 더 그 국제적인 그 시야에서 그래서의 어떤 그 기능을 갖다가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도 그러한 어떤 그 국제적인 추세에 적극 발맞춰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국제화를 도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위해서는 그래서의 그 운영이 조금만 더 자율성이 보장되고 강화되어야 된다고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끝으로 우리 그 자본시장은 이 투자자들에게 좀 더 신뢰를 주고 또 자본시장이 단순히 어떤 그 돈을 버는 예. 그러한 그 터진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꿈과 희망을 주는 예. 그런 그 터전으로 그 성숙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새 길로 포용적 경제 성장이 강조되고 있는 이때 포용적 자본시장을 증시의 발전 방향으로 본 시선, 의미 있는 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국 거래소와 증권시장 업계의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이철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